안녕하세요. 스위스 소식 전해드리는 김스위스투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2020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여행에 대한 갈증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여행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후에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여행하는 컨셉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바뀐 여행 트렌드, 영상으로 스위스 여행을 계획하시고 스위스에서 어떤 것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조금 더 안전이 상황이 되면 바로 출발하는 거죠. 인천공항에서 기내식을 두 번 먹고 영화도 몇 번 보다 보면 어느새 중부 유럽의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는 순간 사방에서 들려오는 외국어가 한국이 아님을 바로 느껴지는데요. 자, 이제부터 스위스 여행은 시작됩니다. 2020년 11월 기준 취리 공항에서의 코로나 테스트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비행 전후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경우 공항 내에 있는 의료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현재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 국적의 시민은 스위스에서 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시간쯤 기차로 이동하니 그새 루체른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소 현대 건물처럼 느껴지지만 1856년 최초의 기차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후 1991년 화재 이후에 재건을 하였죠. 자, 여행을 하기 전에 물 한 병 하나 사셔야겠죠? 역사에는 스위스 대표 슈퍼마켓 콥이 있습니다. 루체른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건 바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인 카펠교입니다. 멀리서 봐도 그 길이가 꽤 길어 보이는데요. 목조다리인 카펠교는 그 길이가 205m로 일직선이 아닌 사선 형태로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최근에 유지보수라는 나무의 색이 눈에 띄거든요. 자, 여기서 꼭 사진 한번 찍어주셔야 돼요. 정말 멋있습니다. 루체른에서의 숙박은 스위스 지도를 봐도 그리고 전반적인 관광지를 고려해서 위치적으로 보면 참 좋은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기도 많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숙박 위치에 있어서 도시보다는 리기산이나 호수나 근처 같은 외곽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숙박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스위스 최초의 바로크 양식인 17세기에 완공된 루체른의 예수교 교회입니다. 원래는 카톨릭 교회로서 무려 199년 동안 사용이 되었었고요. 이후 학교가 폐지된 이후에는 루체른 정부 소속의 카톨릭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시장 구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루체른에 있는 농장에서 판매를 직접 하기도 하고요. 즉 직거래 형식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죠. 현재는 신선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생선시장 그리고 과일시장만 주 2회가 열리고 있고요. 주말마다 열렸던 벼룩시장 경우에는 현재 2020년에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루체른에서 유람선 그리고 톱니기차를 타면 칸톤, 루체른, 슈비츠 두 지역에 위치한 리기산에 갈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1800년대부터 루체른을 포함해 여행 및 휴가지로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리기산 하면 참 유명한데요. 왜 유명할까요? 스위스 지역이 총 26개인데 리기산 정상에서 무려 24개의 지역을 리기콜룸, 즉 리기산 정상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알려진 독일의 블랙포레스트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리기산이 산의 여왕이라 불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가야겠죠? 레마노가 넓게 보이는 그리고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여생을 보낸 곳인 몽트레입니다. 근데 좀 전까지 독일어가 들렸다가 이 동네부터는 프랑스어가 들리실 텐데요. 갑자기 한 나라에서 언어가 바뀌다니 좀 궁금하시죠?
바로 스위스는 4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퀸의 멤버 프레디 머큐리가 작업했던 마운틴 스튜디오도 방문해 볼 수가 있죠. 몽트레에서는 호수가 위에 떠 있는 것만 같은 시옹성을 방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옹성은 매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 만큼 스위스 내에서 가장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시옹성의 시작은 이탈리아에서 알프스를 넘어오는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기 위해 세워진 중세 장벽입니다. 동시에 방어적인 기술도 수행했기 때문에 성벽의 창문이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여러 세기에 걸쳐진 건축 과정, 그리고 지속적인 보수 작업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위섬에 세워진 시옹성은 유럽 북부와 남부 사이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전략적 부지처럼 사용이 되었죠.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현수교입니다. 산과 산을 이어주는 아찔한 높이의 현수교. 그 중에서도 시그리스빌의 182m 높이에 설치된 어마무시한 현수교인데요. 이곳은 현빈과 손예진이 나왔던 사랑의 불시착 장소로도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아찔하던지 다리를 건너며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만 같더라고요. 시그리스빌에서 조금만 걷다 보면 나오는 군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군텐이라는 작은 마을은 배가 지나가는 선착장도 함께 있는데요. 에메랄드색이 펼쳐지는 툰 호수에서 유람선을 즐길 수가 있죠. 이 유람선은 단순히 관광용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닌 전기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온다면 꼭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트레킹입니다. 바닥이 튼튼한 좋은 등산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힘드실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해발 2220m에서 편하게 즐기는 평지 코스이기 때문이죠. 이 코스를 한번 걷다 보면 스위스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기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됩니다. 이 제르마트 지역에서는 빙하트급 열차 구간이 있는데요. 이 빙하트급 총 열차 구간은 무려 8시간 동안 91개의 터널 그리고 291개의 다리를 지나가며 알프스의 멋진 풍경을 보는 코스죠. 마테오르는 4478m의 고산인데요.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우뚝 솟은 피라미드 모양의 봉우리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청정지역으로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 도보여행으로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전통 목조가옥이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 마테오른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세르마트 지역이 관광객으로 가득한 곳이 있으나 꼭 붐비는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국가보다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으로 발휘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성수기에 오셔도 적당한 시간대가 되면 마치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간대가 있는데 세르마트는 산악지역이다 보니 이 시간대가 다른 곳보다 좀 빠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4,000km의 트레일 코스가 있기 때문에 세르마트에 있지만 여기가 마치 관광지인가 싶을 정도로 자연 속에서만 지내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는 유명 세르마트 관광지 내를 구경하되 보르노그라트 전망대의 경우 사람이 거의 없는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하기도 좋으며 사람보다 소 그리고 꽃과 나무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로테 오른쪽에서의 트레킹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공항에서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대기시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화물 체크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2시간 전에 도착하시면 좋고요. 공항 곳곳에서는 손소독제가 배치되어 있고 공항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공항 오시기 전에 온라인 체크인으로 미리 준비하시고요. 수화물 위탁 시 셀프로 수화물 위탁 기계로 짐을 보내면 더 좋겠죠? 코로나로 인해 여행의 방법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뀔 텐데요. 스위스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기도 하며 동시에 성수기이기도 한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여행하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또한 도시 여행보다는 산과 호수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이 앞으로 더욱 관심을 받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스위스 여행, 앞으로의 여행 콘텐츠로 많은 여행 영감을 얻으시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